안녕하세요. 제가 좋은 식재료가 한 가지가 있어가지고 음식을 만들 수도 있지만 식재료부터 소개하는 영상을 한편 제작을 해서 여러분한테 소개하고 싶어가지고 너무 마음이 급해가지고 일단 이거부터 빨리 소개시켜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갖고 촬영을 하게 된 영상이에요. 며칠 전에 만남의 광장이라고 하는 프로에서요 백종원 쌤이 그 훈제 멸치를 사용해가지고 국물 다시를 내는데 그게 너무 꿈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요리를 좋아하니까 거기에 많이 설레기도 했지만요 여러분한테도 이런 거를 빨리 소개시켜 드려가지고 집에서 간단하게 진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만들어서 우리 값싸게 만들어서 드실 수 있는 방법을 일러드리고 싶고 재료 소개도 하고 싶고 해가지고 오늘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. 일단은 제가 주로 저희 집은요 이거요. 이게 뭐냐면 다들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요즘 아시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. 일본 요리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식재료죠. 요거 갓소부시라고 하는 가다랑어 포 얇게 슬라이스 친 제품이에요. 이게 약간 고가고 요거보다 조금 더 향도 좋고 좋은 재료를 사용을 하려고 하면 끝도 없어요. 너무 고가인 제품들도 많고 저가인 제품들은 향이 짙하지가 않아가지고 국물을 내면 그렇게 깊은 맛은 나오진 않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는 여름이나 겨울에나 하도 이 모밀국수를 좋아하는 바람에 이걸 항상 집에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걸로 해갖고 모밀육수를 내가지고 먹고 있었는데 그 만남의 광장에서 박종원 선생님이 너무나 훌륭한 식재료를 준비해 주셨더라고요. 바로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는 게 이거예요. 여기에 보시면요 훈연한 여수 군빛 국물 멸치라고 써있네요. 이거는 다른 데에선 팔지를 않더라고요. 오로지 이마트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이어가지고요. 그 프로를 보신 분들은 대충 어떤 상태인지를 알 것 같지만요.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충 설명을 해드릴게요. 국물용 멸치를 가지고는 모밀 육수라고 하잖아요. 그 모밀을 적셔 먹는 그 육수의 맛을 재현하기가 참 힘든 거예요. 그런데 그래가지고 아까 초반에 소개시켜 드렸던 요 갓소부시라는 걸 사용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그 향을 잡아주는데 그거 없이 이 제품 없이요 이 갓소부시라는 제품이 없이 오로지 요거 하나 가지고도 충분하게 더 맛있게 만들 수 있는 모밀 육수를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백종원 선생님이 너무나 획기적인 제품인 것 같기도 하고 빨리 이 제품을 제가 구입을 하고 싶었었고 그 다음에 이 제품을 만약에 판매를 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까지 요리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갖고 눈 뜨자마자 이마트 가가지고 이걸 집어왔어요. 이마트에서 밖에 판매를 안 하는 제품이고요. 가격은요 제가 이렇게 하면은 카메라에 잡힐려나? 제가요? 요걸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짧은 카메라를 잡아가지고요 보여드릴게요. 좀 잡히나요? 4,980원 주고 사가지고 왔어요. 그러니까 그렇게 비싼 제품은 아닌 것 같아요. 어떻게 생겼는지 일단 안에 내용물도 확인시켜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가격 대비 괜찮은가 향이며 크기며 맛이며 그런 거를 원 재료의 맛을 한번 확인시켜 드리고 싶어 갖고요 이거 쏟아가지고 안에 있는 내용물을 확인시켜 드려 볼게. 이게 밀봉이 된 제품이어 가지고 향까지는 지금 맞출 수는 없지만 어떨까 한번 냄새부터 한번 맡아볼게요. 열리는 순간에 훈연한 멸치라고는 하는데요 일반 멸치의 비린내는 살짝은 있긴 해요. 기존에 갖고 있던 그 멸치 고유의 그 멸치의 비린내 또 워낙 큰 멸치인 것 같아요. 국물 다시 내는 거니까 워낙 큰 멸치죠. 사이즈가 작은 멸치가 아니고 이렇게 큰 사이즈니까요 거기서 오는 약간 비릿한 맛도 있을 거예요. 근데 그 맛도 살짝 갖고 있으면서 훈연향이 살짝 배어있는 느낌이거든요. 이 봉지를 딱 뜯고 열자마자 냄새에서 확 오는 느낌이요.
맛있겠다라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. 이거보다는 일반 일본에서 많이 사용하고 일본 요리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 가쓰오부시보다는 향이 그렇게 짙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. 일단 쏟아서 볼게요. 색깔도 일반 멸치하고는 색깔이 많이 차이가 나요. 약간 노릇스름한 느낌의 멸치. 고유의 색보다는요, 약간 브라운 계통? 약간 금빛이 나는 상태가 괜찮은 것 같아요. 멸치 자체도 괜찮은 것 같아요. 대멸치 상태도 괜찮은 것 같은데, 그러니까 배송 중에 이렇게 망가질 수도 있지만요, 약간 보시듯이 약간 부스러기들도 많고 떨어진 머리들도 많고 몸통하고 분리된 게 멸치가 좀 있기는 하지만 괜찮은 것 같아요. 멸치의 원래의 그 상태는요, 냄새도 아, 이 냄새가 좀 전달됐으면 좋겠는데, 이 제품을 사용해가지고 여러분들도 모밀 육수나 우동국수 육수를 내신다고 하면 참 맛있는 육수가 만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. 이 냄새가 좀 전달됐으면 좋겠는데 아 진짜 아쉽다. 너무너무 향은 좋아요. 멸치의 비린탐도 살짝 갖고 있고, 그 다음에 훈연의 고유의 그 맛깔스러운 그 향 있잖아요. 그 향도 배어있고, 꼭 이 가쓰오부시의 향은 아니에요. 이 가쓰오부시의 향은 아닌데요, 이상하게 어떤 제품으로 훈연을 했는지는 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, 아무튼 맛있는 멸치라는 거, 이걸로 육수를 내면 진짜 기가 막힌 육수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. 다시 한번 보여드려야 되니까요. 아무리 포장을 잘 해가지고 판매를 한다 그래도 부스러기는, 언체 건조가 된 상태의 그 마른 멸치이기 때문에 부스러기는 있을 수가 있지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약간 부스러기가 좀 있는 상태의 멸치인 것 같아요. 기존에 그냥 이 원재료 요대로 있는 거는 드문 것 같아요. 머리도 떨어진 것도 많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부스러기들이 좀 많이 있어요.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이거 원체 만들어지는 곳에서는 제대로 된 성형이 제대로 된 이런 원형 그대로 포장지에 담겨져 있었을지 모르지만 배송 중에 망가질 수도 있으니까 그거에 관해서는 뭐 흠을 잡을 수는 없는 거고요. 일단 냄새는요, 아 진짜 좋아요. 그냥 먹고도 싶은 충동이 일거든요. 아 어떻게 이런 생각까지 하셨는지 참. 이걸로 당장 빨리 모밀육수를 내가지고 모밀육수 맛을 한번 봐보고 싶어요. 여기 봐보세요.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. 색깔도 참 이뻐요. 노릇스름한 게. 냄새가 냄새는 참 좋아요. 훈연된 향이 확 올라와요. 한번 맛도 한번 봐볼게요. 요거를 그냥 기름에 살짝 볶아가지고 설탕이나 맛소금 같은 거 살짝 뿌려갖고 먹어도 맛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. 멸치의 그 맛을 되게 좋아하는 한 사람이긴 하지만 이거는 그 멸치의 비린맛이 아까 봉지를 뜯었을 때요. 봉지를 뜯었을 때는 이 훈연 향하고 그 멸치, 대멸치의 약간 비릿한 맛이 함께 섞여가지고 살짝 약간의 비린맛이 올라왔는데 이 맛에서는 이 비린맛을 느낄 수는 없어요. 맛은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? 멸치맛 같은 느낌은 아니고요. 조미, 말하자면 조미가 굉장히 잘 된 그런 어포?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눈을 감고 만약에 이 제품을 먹게 된다면은 이게 멸치일 거라는 생각은 아마 못하실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멸치의 맛은 느껴지진 않아요. 기존에 알고 계셨던 그런 멸치 맛은 아니고요. 훈연향이 배고, 그 다음에 어떤 조미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요, 훈연만 하셨을 리는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. 아무튼 참 맛있어요. 그냥 먹어도 맛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. 그냥 맨입에 먹어도 그렇게 짜진 않고요. 원래 이 정도 굵기면은 조금만 먹어도 굉장히 짤 텐데 그렇게 짠맛이 없어요. 이상하게 짠맛이 없네요. 많이
그리고 향도 굉장히 고급진 향이고요. 싸구려 향이 아닌 것 같아요. 가끔 이 가스오브시를 조금 가격 생각을 해갖고 저렴한 가스오브시를 사가지고 와갖고 육수를 내게 되면 여기서도 약간 안 좋은 너무 저렴한 티가 나는 그런 육수 맛이 나는데 이거 제가 12,000원, 14,000원 정도의 가격인데 할인 받아가지고 12,000원에 샀는데 요건 지금 4,500원 정도니까요. 4,900원이었었나요? 4,900원이었으니까 반값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인데도 양이 상당히 많아요.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육수를 내면 참 어떤 맛이 날지 되게 궁금하거든요.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이 제품을 소개하는 영상 찍고 싶어 갖고 만든 영상이니까 이렇게 제품 소개하는 걸로 일단락 찍고요. 다음 편에 이걸 이용해 가지고 맛있는 모밀국수도 사가지고 왔어요. 모밀국수를 잘 삶아 가지고 맛있게 낸 모밀육수에 한번 적셔서 먹어보고 싶어요. 참 좋은 것 같아요. 이거는 백종원 선생님이 참 큰일을 하신 것 같아요. 이거를 훈연으로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생각이지만 이 대멸치 자체가 잘 안 팔린다고 하더라고요. 그런데 참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이 대멸치를 이용한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일까라는 궁금증도 일지만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촬영하고요.